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불교 네트워크 코리아 대표 보검입니다. 요즘 사찰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 발언 기도 정진을 하는 것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빠른 종식을 여러분과 함께 기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부처님께서 고진멸도 사제 연기법이라는 무상 정등 정각을 성취한 보드가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이곳 보드가야는 한가지 시골이었지만은 부처님께서 이제 성도한 후에 한 200년 정도가 지나서 인도 아 대륙, 인도도 이제 대륙은 대륙인데 버금가는 대륙, 최초로 이제 통일한 아소카 대왕이 우리 한역에서는 아유강이라고 그러죠. 이곳을 방문하고 성지로 지정해서 마하보디피하라, 말하자면 이제 큰 깨달음의 절 대각사를 이제 건립을 하면서 보드가야는 이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2세기까지 약 한 1500년간 인도는 물론 전 세계의 이제 그 스님들과 불자들이 그 순례했던 유명한 그 성지입니다. 성지였습니다. 하지만 12세기 무렵에 터키계 이슬람 병사들의 침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원이 파괴되고 또 불교가 인도에서 이제 자취를 감추게 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서 거의 한 800년 정도 보드가야 마하 보디 사원은 이제 폐허로 남아 있었죠. 이러다가 이제 19세기 말 스리랑카 출신의 아나가리카 담마팔라라고 하는 분이 인도 불교 성지 보호 운동을 하게 됩니다. 아나가리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홈리스, 집이 없는 이제 분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말하자면 이제 구도자를 의미합니다. 인도 문화권에서는 집을 떠나서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그 수행하는 그런 이제 문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그런 분인데 나중에는 이제 스님이 됐습니다만은 이분이 그 보호 운동을 성지 보호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의 이제 마하보디 사원이 복원되기 시작해서 그 현재의 그 모습을 이제 갖추게 됐죠. 지난 그 3월 25일 경에도 왕사성이라고 있죠. 라자그리야 부처님께서 이제 올해 거기 주석했던 중림정사도 있고 거기서 그 다라일라마를 모시고 세계 불교 대회를 이제 할 그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연기가 돼 있습니다. 현재 그 보드가야 이제 그 마하보디 대탑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 그 이제 사원이 있습니다. 스리랑카라든지 태국, 미얀마, 또 일본, 부탄, 몽골, 뭐 베트남 등 수십 개국의 사원이 세워져서 국제 불교 타운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아주 그 각 나라에 불교가 제각각의 그 모습을 하고 이제 부다가야에 모두 그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2600년 전 이곳 그 보리수 아래서 대각을 성취하신 부처님이 다시 만약에 보드가야를 찾으신다면 아마 너무나도 놀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자신과 10대 제자 등 초기 승단의 비구니들과는 너무나 달라진 모습에 아마도 부처님도 놀라고 또 10대 제자들도 놀라게 될 것입니다. 각 나라 불교는 너무나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보드가야에 지금 직결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뚜렷한 사실은 서로 그 달라진 모습이 되었지만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찬탄하면서 모두가 깨달음의 염원을 실현하고자 하는 구도의 열정은 이제 똑같다고 이제 할 것입니다. 이곳을 찾는 불자들은 부처님의 법신이 머물고 계시는 성스러운 곳이며 뭔가 깨달음의 영감을 느끼고자 하는 구도적 갈망에서 저마다 그 각오와 의지를 새롭게 하고 이곳 이제 보드가야를 방문하는 것이죠. 성지 순례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새로운 흐름은 비록 그 각 나라 불교 전통과 역사가 이제 다르지만
그 지금 2000한 몇백 년이 흐르다 보니까 각 나라 불교가 그 모습이 이제 다르지만은 부처님의 제자들로서 공통의 목표를 이제 그 실현하자는 그런 이제 운동이 이제 전개되고 있죠. 그건 뭐냐면은 바로 깨달음의 사회와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 염원을 이제 발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서 또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었다면은 자기만의 어떤 그 깨달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중생들에게 또 사회와 대중에게 이렇게 회양하는 이제 그런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된다. 보드가야는 이제 그런 그 운동에 지금 중심지가 이제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천 명의 그 비군이 또 오바세 오바니 제가 선남자 선녀인들이 모여가지고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경전 독송을 하는 이제 그 대법회가 그 열립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명상 그룹들이 이제 와서 또 그 무슨 세미나를 한다든지 또 어떤 그 수행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드가야는 부처님께서 성도했고 또 성지 순례의 어떤 그 중심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로 다른 모습의 각 나라 불교 이제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같은 일불 제자로서 어떤 그 뭔가 사회와 대중 그리고 전 세계 인류에게 불교의 어떤 그 목소리를 우리가 내야 된다 해서 이제 평화 운동을 그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어떤 우리의 그 지혜 깨달음을 갖다가 이제 사회화하고 사회로 돌려주고 또 평화 운동을 이제 그 상징적으로 거기서 뭐 이 연불 찬팅을 한다든지 또는 그 피스 마치라고 해서 행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부처님의 평등 사상과 평화 사상을 이제 세상에 알리고 이제 구현하는 그런 모임이죠. 그런 모임이 이제 보드가야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열리고 또 실행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드가야는 단순히 어떤 역사적인 또 불교 성지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뿐만이 아니고 21세기 현대사회에서 불교가 이 사회와 인류에게 어떤 그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센터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불자라면은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이 불교 성지를 순례하는 것이 큰 그 이제 행복이라고 이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회가 되시면 부처님께서 성도만이고 보드가야를 한번 이렇게 순례하시고 이제 방문하시면서 어떤 그 영감을 얻으시면은 그런 기회를 이제 가지면 좋겠고요. 이것으로서 이제 한 세 번에 걸쳐서 부처님께서 무상정등 정각을 성취한 그 보드가야를 주막 한상격으로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성도하고 7주 한 49일 정도 조용히 이제 명상에 잠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법 활동에 이제 나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이 보드가야 보리소 아래서 정각을 성취하시고 한동안 이제 계시다가 조용히 계시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깨달은 것을 사회에 이제 환원해야 되겠다. 모든 중생들에게 이걸 내가 법음을 알려야 되겠다 해서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사라나트 갠지스 강이 있는 와라나시 이제 그 녹양원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불교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사라나트 우리는 녹양원이라고 그러죠. 사슴동산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서부터 사실 불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부처님이 깨달아서 혼자 어떤 자수형 법랑 자신의 만족으로 끝나버리면은 영원히 그 불교는 존재하지 않죠. 그렇지만 이제 부처님께서 내가 이 깨달음을 내가 얻은 지혜를 모든 중생들에게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그 원을 세우시고 거기서 한 200km 직선거리 한 200km 되는 데를 이제 걸어서 가시는 거죠. 가서 거기서 이제 최초의 오비구가 있죠. 같이 수행했던 오비구를 먼저 이제 교화 제자를 만든 다음에 최초로 이제 불교
승단이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전법륜이라고 그러죠. 저 구를 전 저 법륜. 법륜이라는 건 담마차크라거든요. 담마차크라. 응? 법륜. 예, 법의 수레바퀴다. 아, 법의 수레바퀴를 이제 구르게 하는 전법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부처님께서는 아, 45년간 열반하실 때까지 84,000 법문을 이제 설하시게 된 거지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